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고3 학생들 앞에서 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온 국민이 애도하는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뭔가의 괴담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주입하려고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바로 경기도 성남의 모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사실인데요. 네. 교사가 수업 도중에 계속적으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 특히 네. 세월호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해가지고 신고가 됐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얘기는 바로 세월호가 네. 사고가 난 그 4월 16일, 지난달 16일이죠. 그날 바로 국회에서 네. 우리 한미 방위비 네. 분담과 네. 관련된 법안이 통과됐는데 네. 이거를 가지고 9,600원 미국에 그냥 네. 돈 주기 퍼주기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그렇죠. 그런 주장도 있었고 또 사실은 대통령이 MBC의 주인이기 때문에 MBC가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저희가 음성을 직접 입수해봤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텐데요. 현직 교사가 고3 학생 반에서 수업 시간에 반복해서 강조했던 세월호 이야기입니다. 저는 괴담이라 규정하고 싶습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8시 반 이전에 뭔가 신고가 들어갔는데 태경이 그거 무시 뭔가 있어. 8시 반 이전에. 그걸 무시하지 않은 것이야. 왜 그러냐면 지금은 모든 책임이 선장한테 들어가 있지만 그거 그 전에서 해경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해경으로 쏠리니까 그래서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진짜 이상한 나라에서 했어. 나온 얘기죠. 아니 대통령이 원래 한 방송도 줄줘도 되는 거야. 아니 왜 언론의 자유, 언론의 독립 뭐 이런 거 항상 얘기하잖아. 근데 사실 그러지 않았어, 언론의 자유. 근데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없잖아 지금. 네, 우리는 대단히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야라는 것이 성남인 한 고등학교의 여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 얘기입니다.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저기 녹취에는 직접 네. 나오지 않았지만은 네. 실제로 신고된 내용에는 네. 모두 이미 세월호 참사로 그 실종 배 안에 갇힌 사람들이 모두 시신이 수습됐는데도 네. 그거를 국정원이 숨기고 네. 하나하나씩 뒤늦게 내놓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정원에서 바로 네. 명예훼손 혐의로 네. 고소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자, 잠깐만요. 정리할게요. 지금 녹음된 음성, 저희가 학생이 녹음을 수업 시간에 한 다음에 이건 도저히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다고 신고한 내용이잖아요. 그걸 예. 저희가 음성을 얻은 건데요. 국가정보원이 이미 사체를 많이 찾아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씩 하나씩 공개하고 있다. 예. 그런 얘기를 저 선생님이 하셨다는 거죠. 예. 그러나 지금 녹취록 안에는 제출한 네. 그 녹취 증거에는 그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네. 예. 자, 그 다음에요. 예. 대통령이 MBC에 주주여도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엔 예. 언론의 자유가 없다 그랬어요? 예. MBC 그 바로 주주 안에 네. 대통령과 연관된 그 단체가 네. 주주가 돼 있으니까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요. 네. 그런다고 해서 바로 우리 언론의 자유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게 정수장학회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수장학회가 MBC의 지분을 30%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수장학회가 박근혜 대통령 건가요? 직접 것이 아니죠. 아니죠. 예. 예. 직접적인 근데 관련성이 없지만은 아마도 그 선생님 네. 생각에는 네. 간접적으로라도 연관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지만 네. 그것 때문에 바로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다. 이렇게 비약하는 건 학생들한테 너무나 과도한 논리 비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바로 해경이 네. 자기들이 능력이 안 돼가지고 민간한테서 네. 돈을 6천만 원을 들여서 배를 빌려다가 네. 계속 그 배를 가져왔는데 그 배까지도 네. 구조 작업을 못하게 하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자, 너희들은 참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참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야. 고등학교 3학년 때 고3 학생들에게 현직 여교사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학생도 반발을 했죠. 그래서. 네.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네. 학생이 했던 얘기죠? 예. 바로 그 고3 수업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것 가지고 아마 항의를 할 학생도 있었다고 그러고 네. 또 하나는 SNS에 떠도는 그런 근거 없는 사실들 이거를 진실인 것처럼 얘기해서 일부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항의도 직접 했다고 그럽니다. 네. 자, 국가정보원에서는
우리가 사체를 숨기고 하나씩 때가 되면 내놓고 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 선생님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네요. 반발하고 있는데 과연 형사고발이 고소가 들어갈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수업을 하는 자리는 네.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네. 공적인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거의 100%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은 이런 정치적인 발언, 특히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은 SNS에서 근거 없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확인된 것까지도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 이거 꼭 앞으로 방지 선생님들이 바로 조심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그냥 일단락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논란이 좀 계속 되겠지만 좀 상황을 봐야 되겠고요. 자, 이거는 뉴욕타임스에 결국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교포단체를 주장한 분들이 대한민국을 비판한 거를 뉴욕타임스 광고를 실었는데 이거군요. 자, 여기 네. 한번 이미지를 뉴욕타임스에 바로 이번 일요일자에 네. 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나오는 네. 세월 페레헤 썬크 네. 또 has the park administration 이렇게 돼 있는 네. 이 제목하고 다르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실었습니다. 지금 제목이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요일에 뉴욕타임스에 실린 광고는 일단 왼쪽 거고요. 사실 오른쪽 것은 이렇게 이미지를 쓰겠다고 예고했던 것들이죠. 예. 세월호가 침몰했듯 박근혜 정권도 침몰했다. 이런 광고는 쓰지 않고 어쨌건 이런 내용으로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른쪽 네. 광고는 사실 저렇게 광고를 내려고 했었는데 네. 모금이 되지가 않아서 돈이 네. 모이지가 않아서 내질 못했고요. 그리고 내용을 수정해서 이번에 다시 낸 광고가 이번에 보시는 이 내용입니다. 네, 자 지금 저희 큰 제목으로 나갔던 광고의 문구를 좀 정리했는데 이런 내용이죠. 네, 한 명도 구조되지 않았다. 그리고 큰 제목으로는 네. 진실을 밝혀라. 네.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부제로 왜 한국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분노하는가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첫 번째로는 정부가 네. 구조와 수습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 기관끼리 서로 협조가 전혀 되지 않았다.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 번째, 미국 해군과 민간 잠수 전문가들의 지원 의사마저 거절했다. 이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민간 네. 잠수부 너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검열 때문에 진실이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전혀 보도되지 않고 있다. 이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 네.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히 보수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언론조차도 이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는 네.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를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과 좀 다른 내용을 많이 내용에 담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건 최근에 먼저 예고했던 내용은 너무 자극적이니까 그건 좀 뒤로 뺀 것 같고 예. 모금도 잘 안 됐다는 거고요. 예. 결국 진실이 가려져 있다. 대한민국은 참담한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매체에 광고를 싣는다. 이런 논리도 있고 또 예. 박근혜 정부는 한국 매체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오로지 외국 사람들 눈치만 보기 때문에 외국 매체 실어야 효과가 있다. 이런 논리도 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미국인들이 네. 이 광고를 보면은 네. 내용을 모두 진실로 믿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이런 광고를 내려면 사실관계에 맞는 것만 설령 비판을 한다고 해도 사실에 맞는 것만 좀 비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근데 과연 이렇게 해외 언론에 우리 교포가, 동포가 이런 식으로의 광고를 내는 게 유가족들의 마음을, 상처를 다스리는데 도움이 될까요? 사실 유가족들은 이번에 보수적인 단체 또는 진보적인 단체가 이번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정략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불만이 많고 네. 이거에 대해서 지난 주말을 이용해서 네. 바로 유가족 단체에서 직접적으로 네.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략적인 단체의 촛불 시위를 포함해서 이런 단체의 집회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네. 얘기를 했고요. 네. 최근에 네. 바로 그 보수 단체에 네. 가가지고 직접 바로 김복근 씨가 얘기한 내용인데요. 네. 고 김동영 학생의 사촌 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단체 집회에 참석을 해서
당장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해서 이미 벌어진 사고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아이들이 살아오는 것도 아닌데 정치적, 경제적 이익 때문에 희생자를 이용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종자 그리고 사망자 유가족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정치적인 보수 집단이든 진보 집단, 정치적인 집단들은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들 짚어봤는데 정말 이제부터는 수습 대책 마련하는 것,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 모든 것이 중요할 때입니다. 극단적인 사고와 주장, 생각, 정말 배척할 수 있는 지혜가 정말 절실한 때가 왔습니다.